네, 광주 전남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제1회 어등산 을병 포럼이 열렸습니다. 서숙정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1회 어등산 을병 포럼이 이야기꽃 도서관 1층에서 열렸습니다. 호남 을병의 선각자 송천 양흥정 선생 탄생 500주년 기념으로 삼세구 정령화 선양회와 광산문화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봉황의 귀환이란 창작무로 시작된 이 행사는 뜻이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송천 양흥정 선생을 기렸습니다. 양흥정 선생은 양팽손의 삼남으로 호남의 절의정신을 계승, 의병정신으로 발전, 성화시킨 의병 선각자입니다. 학연이나 혈연이 의병을 일으켜 국난 극복에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호남 의병은 인난 극복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몸에 좋은 발효차를 준비하여 참여하신 분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해 훈훈한 포럼이 되었습니다. 이현선 광산문화원장의 조선의병과 광산비전이란 주제로 조선의병 발원지 어등산과 황룡강 문인의 길, 양지산강문, 조선의병의 흐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현 전 광주시의회 사무처장은 조선의병 발원과 광주정신을 주제로 광주의 마음은 타인의 아픔을 나누는 시민정신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김덕진 교수는 의병 선각자 송천 양흥정과 임난 의병에 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2부 토론에서는 의로운 도시 광주에서 어등산 의병에 관련된 기념관 건립 추진과 광주정신의 확장을 위한 제안 등 많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의병의 발원지 어등산이 있는 광산구에서 이 어등산 의병 포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네, 광주에 있는 어등산은 1555년 을묘회람부터 시작된 의병의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송천 양정생 탄신 500주년을 기념해서 오늘이 세 번째 어등산 의병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CNB 시민기자 서숙정입니다.